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콜롬비아 수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 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수프리모. TK권에서 온 사연이기에 마지막 사연을 정밀하 씨께 부탁합니다. 여기도 사투리가 나오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병환 씨의 사연입니다. 네. 네. 사투리 어려우시면 저한테. 네, 다음부터는 사투리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정밀하 씨는 전화 연결을 해서. 이거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영하세요. 대구사는 이병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종의 역덕이십니다. 아, 역사? 네. 이런 분들 진짜 계시죠? 네. 그럼요. 역덕 많아요. 네. 한국사에 좀 편향되어 있긴 하시지만요. 7,80년대 학교를 다니시고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 역사 관련 서적이나 인문학 서적을 접할 기회가 없으셔서 오랫동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역덕이셨습니다. 이런 아마추어 역덕들이 이상하게 네. 사우나에 많이 계십니다. 네,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아버지를 그 사람으로 부르긴 꽤나 어렵고요. 네.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 사람이 제한된 자료를 가진 덕후가 되면 조금 무섭더라고요. 아, 주제문이에요. 네. 맞아요. 덕후인데 자료가 제한돼 있으면 이상합니다. 예, 제5공화국 말 없으게. 맞아요. 예순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교과서에 나오는 사건들의 연도랑 명사들을 거의 죄다 외우고 계세요. 느낌은 그 당시 교과서를 거의 통으로 외우시는 느낌이에요. 진짜 무섭죠. 한 권만 달달 외우는 사람.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역사 얘기해 주시는 걸 좋아하셨고 저도 그 영향인지 역덕까지는 아니지만 역사를 좋아하는 편이라 재밌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학교 국사시험 전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아버지께 물어보면 거의 바로 답을 알려주셔서 꽤나 편리한 면도 있었죠. 네. 예, 교과서 위주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없어서 카테고리화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최애 국가인 고구려를 이야기할 때마다 살짝 15도 정도 위를 바라보시며 아버지, 그 넓은 만주벌판이 다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 한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인데 광개토 대제께서 좀 더 오래 계셨더라면 오래 사셨더라면 어디까지 간 거야? 같은 말씀을 하실 때면 재밌게 듣던 이야기의 맥이 탁 풀려버리는 느낌이었죠. 대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뭔 상관인지 모르고 고구려가 강했던 게 왜 저리 기분 좋으신지 공감이 안 되는 데다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국가의 새 위주로 해석을 하기 좋아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죠. 네. 보통은 책을 한두 권밖에 안 읽은 경우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민족주의자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국한에서 민족주의자들이 고구려를 좋아하는 것도 좀 그 특징적인 편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이제 이거 정말 아마추어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왜냐면 네. 고구려 그 영토 넓었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보긴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역사에 뭐 역사에 전제란 없지만 뭐 막 이러면서 전제 없으면 하지 말라고 저렇게. 네, 전제를 꼭 하시죠. 미래에서 이 방송을 다시 듣고 계신 여러분, 그 요즘은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 요즘은 땅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네. 네. 역사 관련해서도 꼭 땅 위주로 생각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또 중고등학교 때 국사쌤들이 국사쌤들이란 고구려 얘기할 때 저희 아버지처럼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길래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죠. 맞아요. 내가 아직 뭘 모르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어 이제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자 원래 친했던 아버지랑 둘이서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저희의 술자리 안주는 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이쿠야. 이야. 네. 이야. 진짜 아이쿠야다. 네. 신라가 어떻고 저떻고 고구려가 왕건이 태종이 등등.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도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굵어져서 제가 민족주의적인 아버지의 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비치자 서로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면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내셔널리스트다. 네네. 혹은 뭐 민족주의자다.
그래도 자식은 종종 리버럴로 큽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라도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나. 아니 그러니까 고구려가 정복한 만주가 왜 우리 땅이냐고요. 고구려 땅이지. 아버지. 고구려 시대부터 만주는 계속해서 한민족의 영향 아래 있었어. 일제시대 간도협약만 없었어도. 아이쿠야. 아버지는 간도협약이 조선이 실질 지배하던 간도를 일본이 불법적으로 넘겨줬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반반 맞는 얘기인데 이걸 숭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이야기를. 네. 나.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미국이 원폭 안 떨궜으면 아직도 한반도를 다 지배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아... 아들과 아버지의 시각차는 딱 하나뿐입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이해 전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심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버지. 아니 그건 광복군이 있었으니까 일본이 항복한 게 우리에게 오히려 안 좋았지. 우리가 누구냐? 고구려의 후예인데 싸웠으면 이겼지. 자,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아버지랑 술을 드시는 거예요? 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원래 친했... 그러니까요. 이거 빼면 친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네. 대충 이런 이야기가 평행선처럼 늘어진 밤이었습니다. 아, 생각 피곤하다.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지나가시면 아, 그 저 화상들. 그럴 때는 그 과일 깎아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아비의 그 아들. 아, 근데 또 이런 거를 훈훈하게 보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아, 우리 집 아이들은 아, 우리 집 그 부자는 아, 대화의 수준이 높다. 역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밤을 지새운다. 제가 과일, 네. 미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뭐 과일 깎아주는 또... 옛날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 옛날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네.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들끼리 과일을 깎아먹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아요. 왜 그거 너무 이게... 재밌다는 거 아니야? 아, 예. 서로 아 그렇게 서로 끝이 나지 않던 술주정의 결말로 다음날 저희는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네. 오 그렇군요. 괜찮은데. 목수일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마침 몇 달간 타지방으로 가셔야 해서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토론의 한계를 느꼈던 저희는 다음날 술을 깨고 서점을 찾았습니다. 그 결정이 그렇게 큰 잘못이 될 줄은 그때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아... 만약에 뭐 큰 서점을 가셨다면 빠밤. 무슨 책을... 그러게요. 어쨌든 네. 뭔가 빠밤. 기대가 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께서는 서점에는 거의 처음 오셨다고 했습니다. 되게 저 갑자기 짠해지는데. 네. 저랑 어릴 때부터 소설이나 무협지, 판타지 같은 걸 꽤나 많이 읽으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꽤나 의외였어요. 부모님하고 친해져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되게 황망하죠. 네. 어떠한 문화생활을 전혀 안 했다. 이런 티 날 때 있잖아요. 어쨌든 뭐 모든 걸 떠나서 낯설을 때 굉장히 다시 보게 되죠. 내가 그동안 이해했던 게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그 뭔가 그 국채시장 저는 그 영화 안 봤지만 네. 그 영화 봤을 때 그런 느낌 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10년 됐나? 그 푸드코트에 데리고 갔는데 네. 어디 앉으실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러면서 예, 감정이 뭔가 아직도 해석 못할 감정이 몰려왔던 기억이 나요. 네. 서점을 거의 못 가보셨다니. 방판으로 샀던 각종 전집이나 동네 책방의 판타지나 무협지가 아버지의 주요 독서 대상이었던 거였습니다. 맞아요. 방판이 많았죠. 시내의 큰 서점에 아들이랑 처음 오신 아버지는 꽤나 신이나 있으셨습니다. 역사 코너에서 주저앉으시더니 이것저것 책을 고르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서점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평소에 읽고 싶던 책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뭐라는지 감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잠시 방치해두었다. 그렇죠. 지금 아버지 기분이면 왠지 제가 고르는 책을 모조리 사주실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도 배낭에 가득 찰 만큼 한가득 사시고는 저의 책과 함께 호쾌하게 결제하셨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읽고 싶던 그리고 사기엔 좀 애매했던 책들이 무더기로 손에 들어오면서 너무 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사셨는지 그렇죠.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할 만큼요. 한 분이라도 그 제목들이라도 봤었어야 했는데 사실 이 후회는 현재 진행형일 겁니다. 네. 그렇게 아버지와 몇 달간 떨어져 지내고 전 아버지가 사주신 책들을 읽다가 몇 개는 냄비받침으로 쓰고 있던 때
아버지께서 대구로 귀환하셨고 우린 다시 술잔을 기울이러 동네 호프집을 찾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읽은 책이 있고 할 얘기가 많아 꽤나 들뜬 마음에 맥주잔을 기울이던 저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병환아. 5천년 전에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걸 아냐? 어느 섹션에 있었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우리 한민족이란다. 순간 저는 소주 한 병을 원샷을 때릴 것 마냥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아, 맑은 정신에 환을 풀었죠. 떨어져지는 몇 달 동안 아버지를 방치해두었더니 망했어요. 네. 이스라엘과 한민족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가져가셨던 책들 중엔 환단고기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 좀 순진한 해석이죠. 환단고기 해석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아니 법적인 장치로 환단고기를 못 보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털이 이상한 기사 맨 위에 올려주는 것처럼 서점도 환단고기 제일 잘 보이는데 엄청 많이 싸놓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잘못된 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그날 가져가셨던 책들 중에 환단고기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환단고기 책이 나에게로 왔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환단고기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몰랐던 세계가 열린 건데 전 당시 환에 대해 얼음 푸시만 알고 있었던 상태라 아버지의 정신없는 환공격에 정신이 혼미해져 제대로 반격조차 못하고 그날 술자리는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거든요. 어디서부터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이런 때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 문장 진짜 올게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정신없이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화나죠, 그죠? 네.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 반박조차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억울해 해장국도 넘어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아, 웃겨. 그날부터 저와 아버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흔히 볼 수 없는 부모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식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진짜 아버지랑 친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꼭 이뤄지는 맛이라고 하는데 이럴 기운이 있으면 그래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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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환단고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정말 역사 덕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공부하고 그 반박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각종 환단고기 2차 창작 작품들을 가져오셔서는 저의 공격에 훌륭히 해내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큰 뜻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아들을 공부하게끔. 사실은. 빌런 역할을 맡아주는. 계속 자극 주는 거죠. 예. 틀린 걸 통해서 맞는 걸 역으로 찾게 그렇죠. 만드는. 네. 이게 진짜 환단고기 관련 연구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혈액형별 성격론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요. 되자는 거에 막 숫자를 들이대봐가지고 역시 혈액형별 성격론이 짱 이거 끝내는 거예요. 아, 근데 2차 창작 작품들은 뭐예요? UMC는 알아요? 2차 조작물들. 그러니까 환단고기에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지. 환단고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연구들이에요. 옳다는 걸 증명하는 연구들. 예. 뭐 이스라엘 했잖아요. 이스라엘 어딜 가봤더니 무슨 유적인데. 예.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고조선 것과 비슷함. 맞아. 나는 2차 창작물 보고 팬픽 같은 건 줄 맞아요. 환단고기 팬픽. 환팬픽이에요. 네, 크게 다르지 않죠. 아, 네. 그렇구나. 동인지 성격의 그런 문제. 아기 사슴들이에요. 얼마 전에 저 페북에서 그런 거 봤는데 북유럽 어디 한민족에 뭐가 있다고. 북유럽 딱 봐도 너무 민족이 다른데 바이킹이랑 어떻게 엮여있어. 그때부터 아버지는 타지 작업이 많아지셔서 두어 달에 한 번씩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고 아버지에게 저는 민족도 없는 후레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저희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후레자식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즐겁던 토론은 어느새 서로를 이기기 위한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고 술자리는 조금씩 스트레스가 되어갔습니다. 네. 정말 저 대단하신 게 이병환 씨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병환 씨가 대단하신 게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지금 이 표현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동안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아버지랑 잘 놀았다는 게 더 대단합니다. 네. 내성이 엄청나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저는 각각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논의를 접어두고 환단고기의 본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되게 긴 법정 싸움 같죠? 아, 그렇죠. 네.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적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네. 어느새 믿어버리게 되기도 네. 하고. 왜냐면 시면을 오래 들여다봐서. 주변에는 그가 그냥 환단고기 자체가 되어 있고. 아, 맨날 도성 안에 환단고기 들고 가고. 저 환단고기 총각 왔구만. 네. 친구한테 이 서름을 얘기했더니 너도 똑같아. 내가 볼 땐 네가 곧 환단고기야 라는 소리를 듣거나. 주변에서 환단고기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인데. 당시 그 알실의 환단고기 편도 많은 도움이 되었더랬죠. 덕분에 아버지께서는 환단고기에 대한 지지를 표면적으로 철회하시고 와. 와우. 저희들의 술자리엔 평화가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정말 친한, 특히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정말 친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네. 한쪽이 이겼다라는 건 감정적인 결과입니다. 네, 지금 더 큰 파도가 하나 네, 있는 지적인 거죠. 지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예, 네, 이 대가로 뭐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준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 부차적인 네,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뭔가 느껴지는 것은 그 큰 싸움이 서로에게 남긴 꽤나 큰 상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권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시고, 그러니까 서로 토론이란 게 가능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몇 년간의 환단고기 논쟁의 아, 과정에서 지금 이게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몇 년간의 논쟁이죠, 사실은. 네, 아, 굉장합니다. 네, 그렇죠. 몇 달간 일가시고 또 뭐 네, 이랬더니. 저는 은근히 아버지의 말에 항상 반대하는 포지션에 서다 보니 그렇죠. 어느 순간 아버지의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에도 반사적으로 일단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쿠션으로 집어넣게 되었더라고요. 네. 이런 습관을 알아보는 게 진짜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이병헌 씨의.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굉장히 자기 성찰을 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냥 시작부터 그건 아니지 않아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반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반박이 편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무슨 말만 아빠는 그때도 그래놓고서는 그렇죠. 이 뭐 이렇게 되는 반박하는 포지션이 굳어버리면 아, 낙인이 찍혔습니다. 환단고기를 믿었던 자 네, 이야기가 뒤바뀌어도 반박을 하게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것이 아무래도 아버지께는 꽤나 상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하셔서는 리듬이 날 아버지라고 생각은 하냐? 네,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아, 슬픕니다. 진짜 슬픕니다. 아, 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네요. 환단고기 때문이죠. 그니까요. 의식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도 몇 년간 굳어져버린 말습관이 가끔 툭툭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환단고기가 저와 아버지를 좋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좋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결과적인 표현형은 그리 되었죠. 아 근데 대단하시네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농담처럼 환단고기가 그런 거죠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탓을 하고 끝낼 일인데 이병화 씨는 이제 어쨌든 자기한테 원인이 있지 않을까를 성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끝을 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최근 바빠졌고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아버지랑 새벽까지 한량처럼 술 먹고 논 지 오래됐는데. 다음에 술 한잔 할 땐 어릴 때처럼 아버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총. 네. 이병헌 씨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은 늘 이런 일들이 한참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 한 번씩 되게 있지 않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정치적인 뭐, 이슈로 부딪힐 때마다. 네. 아, 막 그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 들기도 하고. 네. 막 굉장히 분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종교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힘들죠. 아, 진짜요? 네, 좀 굉장히 신앙심이 돈독하신 분이셔가지고. 네. 이제 요즘 젊은이들의 이제 약간 리버럴한 뭐 이런. 섞인 거를 이해를 못하시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있어요. 이게 조용히 들어주면서 서로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의 얌전한 결론을 낸다는 건 좀처럼 어려운 일이라서. 네네. 자식이 화가 나면 내가 오늘부터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회 들어갔지롱 이러면서 놀리고 맨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사연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는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푸실 분 같은데. 모르죠. 이제 다음에 또 사연이 왔는데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오랜만에 술 한잔 했더니 아버지가 몇 년간 참았던 얘기를 꺼내시는데 환을 터뜨리셨습니다. 환강부 더 업그레이드 돼 있었습니다. 다시는 술 안 먹으려고요. 이렇게 예. 아. 호적을 파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민족도 없는 후레자식이니까요.
아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게 그 사람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봐요. 둘은 다르잖아요. 대화에도 정치가 있고 이게 학문이 있고 정치가 있는데 그 정치로서도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대화 상대의 자존감 관리를 어떻게 해주지? 예. 근데 그거 안 되는 똑똑한 양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약간 포기까지는 아니고 맞아요. 그냥 아 이거는 여기선에서 인정을 해줘버려야 되겠구나라고 네. 결론을. 근데 그 주제가 종교였으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네요. 아우 뭐 제가 풀에는 아니고요. 네, 뭐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저희 경상도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을 찍기 얘기돼요. 그럼 네. 네 말했대요. 찍기 시작했을 때 이제. 또 한 번 그렇죠. 2차 대전이 아유, 정치 얘기하기도 어렵죠.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근데 이거 환단국 이렇게 역사 자료 찾아보기 이럴 필요 없어요. 완전 다르니까요. 설득의 저기가 없으니까. 아, 그러게요. 저 좀 인상 깊었던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잠깐 사이에 이제 환단국의 책이 그에게 아버님께 갔지만 꽃이 되었죠. 꽃이 되었지만. 그래도 같이 막 서점에 가고 그럼 아빠 가서 한번 찾아볼까 하고 막 각자 책을 막 이만큼 사고 물론 계산 또 그 과정에 또 아버지가 가게 시키고 하지만 이제는 나이 좀 드셨으니까 네네 이병헌 씨가 본인이 하셔야죠. 아무튼 예.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고 사실 좀 뭐 아까 정미라 씨가 표현하신 대로 이 정도면은 사실은 다시 좋아질 일만 남은 어떤 그런 밑바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네. 맞아요. 여전히 전 더 어긋날 가능성도. 모를 일이지만 네. 적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걸 봉합하시면 네 근데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네 그냥 정말 들어주는 일이잖아요 들어주는 일. 근데 아버지랑 예전에 새벽까지 한량처럼 술 먹고 농구 이건 진짜 좋았겠다 그죠?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좋았을 거야. 저도 몇 번 안 해봤거든요. 예, 네. 네. 와 내가 이런 것도 하다니 이러면서 되게 스스로 감격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도 밤새도록. 진짜 그 양주 한 병씩을 진짜 비우면서 와우. 와 그래서 그때 안주를 먹었던 그 안주를 다시는 먹지 않아요. 왜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싸워서 그 안주만 보면은 그때 생각이 나갖고 너무 속상해서 이게 친구랑 마셨으면 뭐 보드카다 뭐 무슨 위스키다 뭐 다 얘기했 싱글이다 뭐 다 얘기했을 텐데 노인네랑 먹고 오니까 양주라 그러네요. 그랬나? 양주 양주란 말 하는 거 처음 듣는다야. 양주일체 도시냐? 양주일체. 양주와 안주일체. 양주와 안주일체. 우리 집에 있는 인삼주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 집에 있는 양주 있잖아요. 집에 있는 양주. 왠지 막 라벨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 집에 있는 가로 읽고 아버지가 끼시는 집에 있는 VSOP. 근데 그 안에 이미 양주가 아닐지도 모르고. 그렇죠. 내가 20년 전에 먹었다가. 아니면 이제 지켜보던 어머니가 타놓으신 보리차. 이미 그때 우리는 몰라. 몇 번 리필됐는지도 몰라. 우리 세대는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청년들이 아버지랑 싸우고 이랬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우리 세대 그거 많이 했고 네. 그렇죠. 그 인물 하나로만도 네. 정말 밤을 새면서 네. 세상이 바뀌는 것인지 아닌지 그렇죠. 네. 저희가 진짜 세상을 정말 모르는 애들이 돼버려. 맞아요. 저희가 오히려 반대로 어떤 낙인을 받은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맞아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속상해하던 시절이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병헌 씨 같은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분명히 물론 해보셨겠지만 역사 아닌 다른 얘기를 듣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럼 뭐 그게 이제 아버지의 직업이실 수도 있고. 뭐라고?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한민족. 궁금해지셨군요.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저 유대인 막 이런 역사 좀 관심이 있거든요. 아 들어갑니다. 저 약간 싹수 있죠. 아 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미라 왔니? 뭐 이런 느낌으로. 나도 처음엔 아닌 줄 알았다. 그리고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자. 미라 씨에게 가서 꽃이 되어서 예뻐서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정미라 씨에게 관심을 끄고 있다가 한 내년쯤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얼마 망가졌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연일까요? 저도 정말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
모르던 거 새 세상이 있더라고요. 자, 앞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예능이나 TV도 많이 나가 테레비도 많이 테레비도 나가신다고 하셨죠. 거기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거기 가서는 포크 싱송나 네. 할게요. 네.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네. 것처럼 굽시다. 제 음악은요. 뭐 이런 거 다. 아. 인터뷰의 첫 자만 세로를 읽으면 이스라엘과 한민족. 이렇게 좋은 음악과 스스로에게 뭐 라디오 세대에서 라디오 세 대사 공주가 된 것 같고 스스로 네. 나왔네. 감사합니다. 아, 예. 별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